네, 그러면 또 통독해 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디도가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보고를 했죠. 그 보고의 내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 기뻤다, 감사한다, 또 용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연보를 준비해라.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후서는 시간차가 있는 두 개의 편지가 합본이 된 서신으로 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쭉 다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쓴 편지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상황은 바로 디도의 보고를 받고 행복해하는 바울의 상황. 또 한 가지 상황은 이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사도들 있죠,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한 겁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베드로의 추천서, 뭐 야구보 사도의 추천서, 뭐 이런 추천장을 내보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인정한 진짜 사도가 우리고 바울이 가짜 사도다, 바울이 엉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들은 나름 또 은사적 인 어떤 나타남도 있었고,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더 카리스마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약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감동 주고 막 장풍 쏘고 그러면 얘네들은 껍벅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마음을 또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막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고 바울은 거짓 사도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바울은 거짓 일꾼이고, 우리가 지극히 큰 사도들이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 바울이 간질이 있었는지 눈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신체에 장애도 있고, 바울은 뭐 편지를 쓸 때는 강한데 막상 보면은 유약한 사람이고, 이런 조롱 섞인 얘기들을 또 마구 풀어놓으면서 침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또 고린도 후소의 또 다른 챕터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증.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쟤들이 가짜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10장 1절로 연결되어서 저 양반들이 속이는 일꾼들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2장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냄새? 보통 여러분 냄새라고 하면 뭐 발꼬락내 아니면 뭐 별로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뭐 암내 이런 거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 문화적인 배경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왜 하필 냄새라는 말을 썼을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이 냄새, 향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일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장 13절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릴지니.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세상에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걸 자기 자신을 제물의 비유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불살라서 복음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불살라서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제물처럼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 참된 사도됨의 진정성을 이런 제물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제일 뒤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참된 복음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순전하게 복음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능력의 부활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3장 1절로 다시 가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순전한 태도로 복음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 복음의 순전한 사역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열매가 맺혀졌죠. 그렇죠?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 사역을 안 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탄생했으니까 3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이 바로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인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추천하고 자랑하고 그 사람들처럼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너희가 증거고 하나님이 증거다. 우리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왜 율법 얘기를 할까요? 쟤네들이 예루살렘 추천서를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 유대적인 것, 그런 예시대에 속한 것, 그런 것들에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것들로 뭔가 지금 인정받으려고, 일꾼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 육, 옛것, 새것, 이 두 개의 시대적 비교, 그 예수님 오시면서 예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새 시대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일꾼, 살리는 일꾼,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34장 이야기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시내산 40일을 지내고 난 이후에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막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태양권처럼 막 빛이 나고 이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 산 아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 너무 눈부셔. 그래서 수건으로 빨리 덮어.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거든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세 아닙니까? 그 사람도 광채,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8절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바로 자신이죠. 자신은 훨씬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어쨌든 자기가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있다. 저 예루살렘 추천서를 받는 저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저 인간들은 바로 예시대에 속해 있는 그런 죽은 것들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2절. 계속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약간 알레고리한 해석이 좀 들어가요. 바울 특유의.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추천서, 저 예루살렘 추천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고방식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인간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수건이 덮여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얼굴에 덮여진 수건을 알레고리컬한 비유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상황에 대입시켜서 지금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 인간들, 저 거짓 사도들은, 그리고 저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자꾸 따르는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마치 구약시대의 예시대에 속한 백성들 같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인간들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죠, 사실은.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바로 왜 그 수건을 가려져 있는 그 예시대에 속해 있는 아직도 종교적인 것, 아직도 율법적인 것, 아직도 외적인 자랑들, 이런 것들의 수건이 덮여가지고 진짜 영적인 것, 성령에 속해 있는 것, 새로운 시대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성령을 주셔서 참 자유를 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성령을 받아서 그러한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스스로 추천을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로 말하자면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문하생이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방금 얘기했군요. 유대인이죠. 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예루살렘 대학 나왔죠. 정말 바울로 얘기하자면은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왜 예수를 강조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만 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 예수님 외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 참된 사도의 증인, 참된 사도라는 것의 증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7절에서 15절. 그래서 이제 이어서 결국 예수님만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장풍, 말빨, 추천서 이런 걸 자랑했는데 이런 걸 자랑하니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하죠. 또 그런 사람들도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받고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또 종으로 부려요. 그러니 종교적 교주가 되는 그게 얼마나 사실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종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목회자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를 존경할 수도 있고, 누구를 따를 수도 있고, 추종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고, 아니면 뭘 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저 목회자의, 저 지도자의 삶에, 과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리스도 가졌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바로 고난, 박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로 인한 불편함, 수치,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바울이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몸에 짊어지는 거 다니는 건 뭐예요? 신체 아닙니까? 신체. 마치 몸의 일부처럼 그런 고난을,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가 참된 사도됨의 증거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는 날마다 죽지만 자신은 날마다 실패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응? 그렇게 외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봤을 때 날마다 성공하고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자기 속에서 살아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바울의 전심전력으로 사역하는, 복음만을 붙들고 사역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 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생명들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부활을 강조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부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그 앞에 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에 일어날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은 진정성 있는 사역을 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바울 일행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16절.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이야기를 다 받는 결론적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우리를 자랑하면서 우리도 즐기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우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부활의 복음만 전하며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그래서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뭘까요? 그게 앞에 문맥에서 봐야죠. 15절을 보면 모든 것이 너희를, 14절을 보면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그럼 결국 종말론적인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당할수록 낡아지고 또 육체도 낡아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겉사람, 바로 옛시대에 속해 있는 그 옛적 가치관, 그런 것들도 계속 낡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순수하게 복음에 매여 살면 살수록,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심이죠. 그렇게 복음에 살수록 그 부활하심이, 그 부활의 약속이 점점 더 내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절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은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죽을 것은 뭐예요? 썩을 몸이죠. 근데 이 썩을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삼키움바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마지막에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예요. 그래 부활의 몸을 준비되어 있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삼키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이 바울의 일행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그것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늘 설명하게 만드는 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성령 충만인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제 바울이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다. 난 죽어도 괜찮고 살아 있어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너무 강렬하니까. 소망이 너무 강렬하니까 죽음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함께 있는 줄 아노라. 그리고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은 죽었을 때는 훨씬 가까이 있죠. 근데 아직은 죽기 전이니까 죽고 난 이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에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이 생각하는 내세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몸의 부활. 이거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소망인 그렇다면 죽고 난 뒤에 몸이 바로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이걸 바울은 주님과 매우 가까이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몸으로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주님과 굉장히 함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고 죽지 않는 것도 괜찮고 죽는 건 더 괜찮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의롭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자, 5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또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 거짓 사도들 혹은 그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려주라고 지금 일부러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이 여기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했어도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멋졌겠죠. 지금 자기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되게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만일 자랑했어도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거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미친 이유,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 바울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 그건 뭐 때문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대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라고 얘기한 바울이죠.
바울,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도 민족의 메시아로 알았죠. 그 육신을 따라 알았다. 민족의 메시아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 예루살렘, 유대인, 율법,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예요? 바로 옛날 유대인, 예루살렘, 옛시대에 속해 있는 모든 표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의미하다, 싹 다 지나갔다, 옛시대는 싹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원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 개신교는 그러지 않지만 천주교 가면은 이름을 새로 주잖아요. 세례 이름을 주잖아요. 뭐 김스테반, 뭐 김바울, 뭐 이런 거 그렇게 이름을 새로 주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 세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새로 나오긴, 새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죽은 거는 우리가 이전에 자랑했고 따랐고 의지했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세상적 가치관이 다 침수해서 죽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이제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가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날의 유대적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제 그런 직분을 받아서 너희가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너희가 우리를 거짓사도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죽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영으로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앞에 얘기했죠. 죽게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장 1절부터 7장 4절. 이제 점점 바울의 어조가,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격하게 관계 회복을 위한 호소를 합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 너희가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지금이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격한 어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니 우리의 말을 듣고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사신된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죠. 문맥적으로. 그리고 11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관계를 회복하자.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과 어떻게 너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지도자들과 너희들이 어떻게 함께 용납을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만찬을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막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상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회사도 가지 말고 세상 친구들하고는 다 담을 쌓고 막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히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지도자들, 이교적인 이단들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따르지 말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뭐예요? 저기 잘못된 영, 저기 잘못된 육적인 것들을 전하는 저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저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저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